자, 오케이. 9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1번에는요, 잘못 옮긴 걸 고르래. 잘못 옮긴 거, 그죠? 자, 그는 마치 자신이 미국 사람인 것처럼 유창하게 영어로 말한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우리가 as if 가정법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거 정규반 때도 as if 가정법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s if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as if가 있고 또 as if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접속사라지. 일반적인 접속사. 그죠? 그냥 일반적. 그죠? 뭔가 접속사고, 이 as if는 우리가, 그죠? 현재,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뭔가 현실화 안 되는 사실에 대한 가정,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접속사랑 현실화 안 되는 사실에 대한 가정, 이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가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as if 가정법이 바로 이때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 주어, 동사, as if 다음에 이게 주어하고 동사 자리가 나오는데, 이때는 여기가 뭐부터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세모 두 개. 즉, 과거 형태부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모 세 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would, v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때 세모 두 개일 때, 우리 이때 비동사 같은 거는 무조건 어떻게 나오죠? 무조건? 무조건 뭐가 나오죠? 이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가 세모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동시제랑 어떻게 해석하죠? 동시제처럼 해석을 해요. 이게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모 세 개의 경우는 여기보다 어떻게? 하나 더, 과거로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would be는 뭐죠? 미래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으로 알고 있는 주어, 동사, as, if, 주어, 동사일 때는 그냥 여기는 똑같이 이 시제에 따라서 똑같이 써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뭐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은 현실화, 절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가정입니다. 현실화가 안 되는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거는, 그죠? 똑같이 그냥 시제를 맞춰준다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비동사가 뭐가 나오는 경우에도 당연히 현실화 안 되는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그는, 현재 말을 하죠. 영어를 말을 합니다. 유창하게 말을 해요. 그가 미국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가 절대로 미국인이 아니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were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죠? 원래 was가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는 3인칭 주어가 he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were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가정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가 절대로 미국인이 아닌데 그 미국인인 것처럼 그렇게 speak를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 뭐가 나왔다는 게는 과거가 나왔는데도 해석은 어떻게 한다? 여기와 맞춰서 한다. 즉 세모 두 개는 여기랑 동시에였죠. 그는 현재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그가 미국인인 것처럼 현재 열심히 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what if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어떠지, 어쩌지, 이런 뜻이 어쩌지. 우리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냥 맞는 거예요. What if라는 걸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 거죠. What if. 그죠? 우리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그냥 집에 있겠다. 그죠? If it rains tomorrow. 만약 비가 온다면 나는 현재 집에 있겠다. 가정법 그냥 현재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정법 절 안에서는 우리가 현재를 써주면은 미래에 대한 사건에 대한 가정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비가 내일 내리게 된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3번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4번. 자, 그리고 우리가 가정법에서는 무조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가정법이죠. 가정법에서는 무조건 비동사가 뭐가 나옵니까? was가 아니고 were가 나오죠. were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뭐가 없었다라면, 유턴이 없었다라면,
중력의 법칙은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if it were not for Newton이고, 이걸 우리 많이 배웠죠? if 생략 가정법 되면 어떻게 돼요? were it not for Newton.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시겠죠? 그리고 또 if 생략 가정법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인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92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3번은, 그죠? 92번은 우리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be accustomed to ing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도 하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be used to ing랑 똑같죠?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는 다 ing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be accustomed to ing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너무 쉬웠고. 자, 93번.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그죠? 그들은 지구상에서 지난 가장 큰 동물인데 공룡보다 훨씬 크다. 그들은 가장 큰 동물들입니다. 여지껏 진화한, 어디서 지구에서 진화한 여지껏 가장 큰 동물들입니다. larger, 훨씬 더 큽니다. 뭐죠? by far. 그래서 1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90점, 80점 따위를 목표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데 비교급 강조에서 우리가 even, still, far, a lot, a much 이렇게 우리 배웠는데 by far도 비교급 강조를 해줍니다. 이것만 하나 알아주세요. by far도 비교급 강조를 해주는데 by far가 비교급 강조를 해주려고 할 때는 무조건 후치수식이에요. 후치수식. 이건 하나 알아둡시다. 무조건 어느 수식이냐면은 후치수식. 즉 비교급을 뒤에서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는 larger by far, 훨씬 더 큰이라는 larger를 꾸며주는 by far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by far는 비교급일 때 후치수식인 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되고 최상급일 때도 by far가 우리가 꾸며주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급 강조도 되고 by far는 웃긴 게 비교급도 강조해주고 최상급도 강조해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He is by far the smartest boy'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by far'라는 것은 'the smartest boy'를 꾸며주거든요. 그러니까 최상급일 경우에는 'by far'가 최상급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는 최상급 이렇게 앞에서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장 여지껏 엄청 가장 똑똑한 남자이다 할 때 by far는 최상급을 꾸며줘요.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상급을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가 하면 맨 뒤에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by far 자체를. 이것도 말 돼요. smartest boy by far. 이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점 맞아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 좀 정리해 줍시다. 그러니까 by far라는 것은 최상급을 수식해 줄 땐 앞에서 수식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맨 문장 끝에서도 최상급을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비교급 강조할 때는 무조건 후치수식입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하나만 알아줍시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큰 동물이다. 지구에서 진화한. 근데 더 큰 뭐보다 다이노소르보다 그죠 공룡보다 훨씬 더 크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 larger 자체가 이 앞에 문장을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구에서 진화한 가장 큰 동물이고 그리고 지구 그 다이노소르보다 훨씬 더 큰 이런 동물들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 콤마는 그 뭡니까? 동격의 콤마예요. 동격의 콤마.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그 가장 큰 동물들을 수식해 주는 게 larger가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겠죠. 동격의 콤마니까.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녀는 나의 엄마가 그랬던 것만큼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았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그 뒤에 111번인가 똑같은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저번에 정규반 때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확실히 좀 알아둡시다. 그죠? 오늘 이거 확실히 알아주는데 A는 B가 아닙니다. C가 D가 아닌 것처럼이라는 게 우리 배웠었어요. 그게 뭐였죠? A is not B any more
Then C is D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A는 B가 아닙니다. C가 D가 아닌 것처럼이었어요. 근데 D가 우리 아닌 것처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와야 됐다? 긍정이 나와야 됐다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A는 B가 아닙니다. C가 D가 아닌 것처럼. 뭐 any more than, 뭐 any other than 상관없습니다. 그죠? any more than, any other than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이런 거랑 이런 거랑 같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생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볼게요. 여기가 A죠? A is not. 그죠? Like Tom Native American이 B예요. 그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긍정이고 D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지금. 됐죠? 근데 그녀는 원주민이란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이에요. 됐습니까? 자, D가 생각된 건 뭡니까? 제가 똑같은 것을 생각해 준다 그랬죠. Like the term Native American이라는 게 여기 생략이 이렇게 쏙 됐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녀는 Native America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엄마가 Native American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이 되는 거예요. 않는 것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 맞다. A is not 부정 B any more than C is 긍정 D 나오는 거. 그죠? 이거 안 알아주시면 되는데 111번에는 이게 또 좀 변형이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A는 B가 아닙니다. C가 D가 아닌 것처럼이라 해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뒤에 110 몇 번인가요? 혹시 볼까요? 뭐 노멀된 있지 않았나요? 110 몇 번이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10 이게 노멀된 있는 그 번호가 뭐였지? 아, 자 111번에 2번 잠깐 볼게요. 111번에 2번. 111번에 2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여기서 똑같은 것도 여기랑 뭐 여기랑 비슷하면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생략을 해주거든요. 하나를 생략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111번에 2번 잠깐만 보고 같이 이따 할 거 한 번 더 할 거긴 하지만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I가 A고 그리고 No라는 게 긍정이고 No more 다음에 여기서 B가 이렇게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then 나왔고 c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b랑 d랑 같은 거니까 b에 생략된 건 뭡니까? about 그죠? about her mother 이게 생략이 된 거거든요. 이게 생략이 된 거죠 지금. 그러면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엄마에 대해서. 여기까지 됐죠. A는 B가 아닙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엄마에 대해서. 근데 C가 D가 아닌 것처럼이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아닌 것처럼이었을 때 우리 뒤에 뭐 나온다 그랬죠?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 나온다 그랬죠? 너가 그녀의 엄마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긍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부정이 나와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두가 나와야 돼서 이렇게 틀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 근데 뒤에 긍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나는 알지 못한다. 너 그녀에 대해서 그녀의 엄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죠? 네가 그녀의 엄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이기 때문에 뒤에는 don't가 아니고 두가 나와야 했다.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변형돼서 나온 거 보이십니까? 그죠? 변형됐다는 게 더 중요해요. 93번의 이 문장이 이렇게 변형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경찰에서도 그리고 다른 국가직렬, 지방직렬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몇 번이었죠? 우리가 93번이었나요? 오케이. 100점 맞아야 되니까. 그죠? 이런 거 다 해야죠.
대충 하면 100점 못 맞죠. 오케이. 93번. 그죠? 그래서 뭐 이거 맞는 거고. 자, 3번. 우리가 자연에 대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의 4분의 3은 눈을 통해 우리 뇌로 들어간다. 3/4 of what we absorb in the way of information about nature comes into our brains via our eyes. 그래서 우리가 4분의 3이라는 것은 부분사였어요. 우리가 A of B 중에서 B가 주어를 처리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분사. 분수. 라게 나올 때 B가 우리가 주어를 처리를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3/4 of what we absorb in the way of information about nature에서 주어는 이 4분의 3이라는 것 분수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 게 주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what we absorb in the way of information about nature 자체가 주어고 여기에 수일치를 맞춰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omes 나온 거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수일치, 그죠?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해석은 뭐죠? 4분의 3인데 뭐에? 우리가 자연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받아들이는 것에 4분의 3은 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뇌로 갑니다. via our eyes,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이해했습니까? 정답 3번 또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셨죠? 그래서 이건 수일치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어에서는 우리 come이라는 게 조금 특이한데 이건 진짜 좀 특이해. 우리가 come이라는 거 어떻게 알고 있죠? 오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come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객체가 딴 데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그냥 come이라 그래요. 즉 가다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친구들랑 전화를 하다가 I come your home by 7 o'clock. 나는 네 집에 갈게 라는 때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다란 뜻이 아니라는 거, 컴이라는 자체가. 오고 가다 둘 다 있어요. 그래서 그죠? 갑니다 그거 되겠죠? 갑니다. 그죠? 너의 뇌로 갑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죠? 맞다 보시면 되고. 4번은 이거 뭐 너무 쉽죠? 더 넘버니까 이게 수일치. 3번과 4번은 수일치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의도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숫자는, 그러니까 이게 전 더 넘버니까 앞에 게 주어져. 숫자는 studies, 그죠? I, E, studies가 나야겠죠. 그죠? 연구합니다. 열심히 연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keep abreast out of, 그냥 문뜻이죠? 뭔가, 샅샅이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최근에 의학에서의 발견을 샅샅이 찾아볼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게 뭐 최신의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맞는 내용이 하겠죠. 그러니까 샅샅이 뭐 살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4번은 근데 studies여서 이게 틀렸다. 수일치가 틀렸다.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 그죠? 자, 차이나의 정부는 has talked about, 그죠? 뭔가 얘기하는 중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fledged tax. fledged라는 게 뭘까요? fledged. 깃털이거든요. 그러니까 fledged는 날개 달린 tax라는 얘기예요. 날개 달린 tax라는 게 뭘까요? 어떤 세금이 굉장히 확 뛴 거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는 게 fledged tax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이나의 정부는 얘기했습니다.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빠르게 날개 달린 세금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어디에 대해서? 집을 소유하는 것에 2003년 이후로. 그러니까 2003년 이후로 집을 소유하면은 세금을 많이 걷는다, 적게 걷는다? 많이 걷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날개 달린 세금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왔다. 그죠? 그러니까 너 집 가지면은 집에 대한 세금 졸라 많이 내,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해 왔다. 그죠? What has stopped it? 무엇이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The logistical barrier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그죠? 그 논리적인 barrier들은, 논리적인 어떤 그런 방어물들은, 그죠? underestimate. 뭔가, underestimate라는 게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이거 되지 말아야만 한다. 그죠? 뭔가, 과소평가 되지 말아야만 한다.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barrier들은 과소평가 되지 말아야 된다. 정부는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한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규명을 낸다. 그죠? Fair valuation needs, 그죠? 공평한 평가치는 필요합니다. 그죠? Expertise and independent judgment. 그죠? 뭔가 전문가와 독립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짧은, 그리고 중국의 짧은 수요의 둘 다. 그죠? 이런 독립적인 판단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가치를 매기는 것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여기 찾아봐야 되는데 1번
the government must estimate who has which and how much property is. 그 정부는 must estimate 평가해야만 합니다. Who has which and how much properties? 그죠? We 누가 가지고 있는지인데 which and how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니어서 틀린 거예요, 그냥. 즉 how much라든지 which라든지 나오면 뒤에 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properties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거서는 그죠? 우리가 부사절도 아니죠? 부사절에는 주어랑 비동사 생략이 가능한데 이것은 has에 대한 명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절이 형태가 안 나와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2번 그 정부는 clarify 명확히 합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그리고 어떤 그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뭐 2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는 확인해야만 한다. 여기서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누가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그리고 그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뭐 2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the government 3번 정부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후스라는 건 안 되는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정부는 결정해야만 한다. 그죠? 자산의 그 재산이 재산과 what amount of tax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죠? 그 텍스에 대해서 총량이 결정해야만 한다.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자체적으로. 그래서 후스 같은 것은 선행사 안 나와서 틀렸고. 4번 정부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소유권을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는 의미가 안 통해서 틀린 거죠. 의미가 틀렸죠. 이거는 위에 거는 뭐죠? 그냥 무엇을 소유하고 또한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인데 그냥 소유권을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야만 한다. 소유권이라는 건 조금 말이 이상하다. 그래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해야 된다니까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좀 이거는 좀 해석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95번 자, 그들이 10년간 살았던 집이 폭풍에 심하게 소진했던 하우스 그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그들이 살았던 10년 동안 근데 위치라는 것은 뒤에 무슨 문장 나와야 됩니까? 불완전 문장 나와야 되는데 have lived 이거 무슨 문장입니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live는 뭐가 필요 없어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살다. 나는 살다. 나는 살다. 그죠? 목적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 대시라든지 이렇게 나와야겠죠. 대시 나오면 이 대시는 무슨 뜻? 동격의 대시 되겠죠. 동격의 대시라는 건 앞에 선이 다 있고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집인데 어떤 집?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1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은 그죠? Badly damaged by the storm. 일단 여기서 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위치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며준다고 치면은 그 집은 손상되었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 집은 손상 입혔습니다가 돼요.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뭘로 나와야 된다? 과거이기 때문에 손상되었다는 뭐 이렇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죠? 그 스톰에 의해서 현재 손상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두 개가 틀렸습니다. 대수로 바꿔야 되고 is가 나와야 됐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수학 시험에 실패했을 때에서야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하시겠다. 와, 이거는 이제 우리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not until 대절 구문이었어요. 그죠? not until 대절 구문.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이거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이거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죠? 우리가 이거에 대한 배경 그 배경이 된 게 중요했는데 아무도 이런 배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 번째 문장인 거죠. 플레이 더 게임 until 5 years old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았다. 5살이 될 때까지 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만들어주고 싶은 게 not이랑 until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앞으로 빼주고 싶어요. 그래서 not이랑 until 구를
앞으로 쏙 빼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not until 5 years old가 나오는데 그 뒤에는 우리가 부정어구가 튀어나오니까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도치. 그러면 남아있는 건 지금 he did play겠죠? not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는 게임을 못했다. 다섯 살 때까지. 그럼 여기서의 not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다섯 살이 될 때까지 그는 게임을 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it that 강조 구문에서 여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it 일단 that 강조 구문을 써주고 강조해주고 싶은 놈을 이렇게 아래로 그냥 쑥 빼주죠. 그러면 not until 5 years old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어떤 형태로 바뀝니까? 그냥 주어 동사 형태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he played the game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not until 대절 구문이었다. 뜻은 다섯 살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게임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섯 살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게임을 했다도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 개 다. 그죠? 그는 게임을 하였다 다섯 살 때까지. 그럼 다섯 살이 되고 나서야 그 게임을 했다라는 얘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거 그 왼절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그죠?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그죠?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죠? 3번. 자, 여기도 틀린 게 두 개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하나 좀 문법 좀 집약적인 문법인데, 그게 명사를 앞에 있고 뒤에 형용사라든지 투부정사라든지 두 개 다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통상 긴 것이 맨 뒤에서 꾸며줘요. 긴 것이 맨 뒤에서.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nothing이라는 게 명사가 나왔는데 to it과 left 두 개가 이렇게 꾸며주거든요. 그러면 일단 긴 것이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Nothing left to it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좀 집약적인 문법입니다. Nothing left to it, 즉 긴 것, 길이가 긴 것이 뒤에 꾸며줍니다. 그러면 거의 다 to 부정사가 뒤에 꾸며주겠죠? 왜냐면 to 부정사는 뒤에 기니까. 그러니까 거의 형용사랑 to 부정사 같이 나오면은 to 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상으로는. 이거 하나 집약적인 건데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nothing left to it이 나와줘서 틀렸어요. 일단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남겨져 있는 먹을 남겨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요. 해석은 어디에? 그 refrigerator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절이 나왔는데 또 절이 나왔죠? 절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등위 접속사 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가 so가 제일 맞겠죠? 두 개 틀렸어요. nothing left to it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so가 나와야 됩니다. 였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점, 냉장고에서 먹을 남겨진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밤에 먹으러 나가야만 했다. 외식하러 나가야만 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1번, 3번 틀렸고. 그죠? We are enough fortunate to visit the Grand Canyon that has much beautiful landscape.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거는 우리 그 정규반에서 형용사 다음에 enough 투부정사 나온다는 거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거 어순바퀴만 안 된다 그랬어요. 어순바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enough 형용사 투부정사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enough 형용사 투부정사 나왔네. 틀렸네. 그래서 항상 어순은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로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네, 우리 또 한번 심화로 가면, 우리 이거 문제 어떤 문제 풀었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썼나요? 이랬나요? Water is hot enough. 그죠? 그 다음에, Well, 대충 이렇게 나왔던 거 문법 문제 기억나십니까? 그 물은
충분히 뜨겁다. 이것이 만약에 열려 있다면 충분히 뜨겁다. 뭐 하기에? 이거 하기에죠. 그럼 여기 스틸링은 뭡니까? 형용사 enough. 이거는 사립별인 거 없다고 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투부정사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 정규반 때 한번 풀어본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까지 알아주시면 투부정사가 나온다. 형용사합니다. 충분히 투부정사 하기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도 운이 좋습니다. 충분히 방문하기에,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하기에 충분히 운이 좋았다. 근데 또 틀린 건 뭡니까? 컴마 찍고 대신 계속적 용법에서 못 쓰인다 그랬죠. 그런데 그곳은 굉장히 훌륭한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곳이라는 게 그랜드 캐니언을 받는 거니까 컴마 찍고 위치까지 이렇게 나와줘야 했다. 틀린 게 두 개 있었네요. 됐죠? 그래서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괜찮았고 이것도 괜찮았고, 그죠? 정말 괜찮았던 것도 뭐 이것도 괜찮았고, 그죠? 이것도 괜찮았고. 그래서 맞는 건 이거겠죠? 2번. 그죠? 나눠들 대꾸 물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9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이거 비교급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비교급 우리 저번에 했었던 적 있어요. 비교급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그죠? 뭐는 다시 한번 비교급에서. 저의 그 임무 중 하나가 세뇌를 시키는 거니까 뭐가 두 가지 다 그랬어요. 그죠? 맨이나 머치 자체 비교급이 있었고 꼭 뭐죠? 삼음절 이상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보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제가 한번 비교급, 더 비교급을 한번, 그죠?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아이고, 발 아프다. 그죠? 이거 했었죠? 이거 썼는데 the more you make money, the more beautiful you will be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모어는 몇 번 모어입니까? 1번, 2번. 너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이라는 것을 우선은 much 그 자체의 비교급이었고 여기서의 모어는 뭐였죠? beautiful이 3음절 이상이니까 이거를 비교급 만들어주기 위한 모어였습니다. 아셨죠? 이거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의 목적어 같은 거는 the more money you make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the more you make money도 상관없고 목적어는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형용사는 뒤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more beautiful 자체가 비교급이에요.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이것까지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가 더 오래 나이가 들수록 The more beautiful, difficult라는 건 이건 2번의 모어겠네요. 2번 모어.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되는 것이. 그죠? 뭐 하는 것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된다. 뭐 1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more difficult까지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The learning and knowledge that we have. 그죠? 그 학습과 지식, 어떤 학습과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과 지식은 자, at the least. 더는 여기서 생략 가능하죠. At least는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이것도 우리 학교에서 많이 풀었어요. 기껏해야. 뭐죠? At most가 나와야 되죠. At the most라든지 at most가 나와야지만 기껏해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 틀린 게 least가 아니고 most가 나와야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란. 그죠? 기껏해야. 그죠? 작고 작다. 그죠? 그럼 뭐에 비교해서 우리가 무지한 것에 대해서 대한 그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틀렸다. At most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3번. 인생의 비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The secret of life, 그 인생의 비밀은 is not to do, 그죠? 한 사람이 뭐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not의 법입니다. Not A, but B가 되겠죠? 그러나 뭐 하는 겁니까? 시도하는 것입니다. 뭐죠? 좋아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틀린 게 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없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이 세상에 당신이 소유한 것은 죽을 때 누군가에게 가지만 당신의 인격은 영원히 당신일 것입니다. 그죠? 너가 소유한 거, 그죠? 이 세상에서 네가 소유한 것은 왓절 전체 다 주어져. Will go to someone. 누구한테 갈 것입니다. 네가 죽을 때. 그러나 너의 인간성은 will be yours forever. 너의 것이 영원히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틀린 거는, 그죠? 뭐였습니까? 아, 이게 틀렸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and most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96번에 틀렸고. 그죠? 이것도 우리 많이 풀어봤었습니다. 97번. 그죠. 그는 제인이 제안한 대안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는 굳게 믿고 있다. 그 대안이 제공되어진 자, 대처라는 이것도, 이런 것도 은근히 우리 정말 많이 풀어봤어요. 그죠? 우리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저기선 우리 대안이 주어인데, 이 대안에 대한 뭐가 두개 나왔습니까? 동사가 여기도 하나 나왔고, 여기도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동사 두개중 하나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준동사, 즉 뭔가 분사라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는 제인이 제안한 대안이니까 대안을 꾸며주는 게 제인이 제안한 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수동태로 바뀌면은 제인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대안이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죠? 제인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대안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헤드가 빠져야 되는 거고 그냥 뭐만 나오면 됩니까? 과거 분사인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제공받은 대안이, 이거 다 없애버리고. 그죠? 제인에 의해서 제공받은 대안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죠? 자, 히틀러가 다른 유럽 국가를 침략하지 않으면 2차 대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히틀러가 hadn't invaded. 자, if절안에 세모 3개 나왔습니다. 침략하지 않았었었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을 세계 2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었을지도 모른다. 틀렸죠? 이건 가정법 대과거니까 w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서 might v 나왔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가정법의 시제 그냥 물어본 거였습니다. 나는 커튼 뒤에 숨어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길 기다렸다. Hiding behind the curtain, I waited the shadow to reappear. 이리가 피해, 그죠? 자, 여기서는 커튼 뒤에 숨어 있는 나는 기다렸다. 그 섀도우가 다시 나타나기로 기다렸다. 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Hide는 숨다기 때문에, 그죠?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 목적어도 필요 없죠. 그래서 커튼 뒤에 숨은 나는 그냥 기다렸다. 그죠? 그 섀도우가 리어피어 하도록 이거 틀렸죠? 아, 틀렸네. 그치? 왜 틀렸습니까? 여기서 웨이트라는 것은 무슨 동사죠? 아, 자동사니까. 그죠? 착각했네. 뭐뭐를 기다리는 wait for 이렇게 나와야겠죠. 혹은 await 이렇게 나와야 되거나. 이해하셨죠? wait for나 await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wait for 자체가 뭐뭐를 기다리는 타동사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 섀도우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미국 회사에서 회계사로 5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근무했다. 아메리칸 컴퍼니로서 as accountant 어떤 회계사로서 during 5 years 5년 동안 됐죠? 자, 여기서 봐야 될게 우리가 이것도 좀 집약적이긴 한데 요즘 이런 거안 나오죠? 근데 그냥 알아줍시다.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4라는 것은 뭔가 숫자의 기간이에요. During이라는 것은 그냥 여름방학이라는 동안, 그런 동안입니다. 그죠? 뭔가 시점.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지난 2년 동안 할때 2년이라는 숫자 기간은 4가 나오는 거고,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여름방학 동안 이럴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During이 나오는 거죠. 그죠? 뭔가 숫자 기간이 나오면 4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이라는 그냥 숫자가 나왔으니까 during이 아니고 뭐 낸다? for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죠? 자, 톰은 말했다. 이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 그죠? 그가 뭐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그의 생각을 러시아 언어로 뭐보다? 미국말보다. 그 영어보다. 뭐 5번은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이시라는 건 여기서 가주어고 진주어는
to express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for 목적어 to 부정사까지 나왔죠. 그래서 그가 그의 생각을 영어보다 러시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톰은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5번은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8번은 우리가, 그죠? 98번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수거로 알아주시면 좋은데, 음주운전하다는 뭐죠? Drive, 그죠?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이거 자체가 그냥 음주운전하다는 수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경찰 영어 하면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Driv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이거는 음주운전하다라는 수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9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Good for which a marginal cost. 그죠? 어떤 마지널 코스트가 어떤 뭔가 마진의 가격이 close zero, 제로에 가까운 상품들은,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진이 남지 않는 상품들은 inherently public good, 완전히 공공재화이다, 공공재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나는 물건들을 공공재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막 도로 같은 거 걸을 때 도로를 걸은 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공재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should be made publicly available. 그죠? 만들어져야만 한다. 공적으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두들이 공적으로 이용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공공재들을 공짜로 이용해야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Bridge and road, 다리와 길 같은 거는 좋은 얘기다. 일단 그 사회가 인코 만들어낸다면 그 자본을 뭐에 대한 짓는 것에 대한 그 브릿지나 혹은 로드에 대한 자본을 불러일으킨다면은 그 만약에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는 돈을 내라. 그런 어떤 비용을 일으킨다면은 최대 이익으로부터 초기 투자의 최대 이익은 얻어집니다. 단지 사용이, 그죠? 제한되지 않는다면 그죠? 뭔가 얻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charging 가격을 매기는 거에서 어떤 돈을 지불하는 거에 의해서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그 초기의 투자에 대한 최대적인 베네핏은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아셨죠? 어렵죠 이거. 일단 다시 해볼게요. 일단 사회가 어떤 비용, 그 캐피털, 자본적인 그 짓는 거죠. 브릿지나 로드에 대한 그 캐피털 코스트를 발생시킨다면 최대 이익은 뭐로부터? 그 초기 투자의 최대 이익은 얻어집니다. 단지 그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그죠? 돈을 매기는 것에 제한되지 않다면은 최대 이익은 얻어질지도 모릅니다. 얻어집니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사람들은 무료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Therefore,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such facility must be able to use. 이거는 완전히 틀렸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런 형태로 쓰고 싶다면은 must be able to use가 동사니까 이거에 대한 목적어인 such facility가 use 뒤에 와야겠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뭘? 그 facility들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이 아니어서 틀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목적어가 뒤로 나와졌는데 안 나왔습니다. 자, 2번. 그러므로 사람들은 should be allowed. 그죠? 뭔가 허락당해야만 한다. 뭐에 대해서? Free access에 대해서. 뭐에 대한? 그러한 specialty에 대한, 그러한 시설에 대한 free access를 허락받아야만 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2번에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allow라는 거는요, 3형식 동사도 되고요, 4형식 동사도 되고, 5형식 동사도 다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몇 형식이 수동으로 바뀐 겁니까? 사형식이 수동으로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이거 수동으로 바뀌면은 이렇게 우리가 수동태 뒤에 직접 목적어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사형식일 때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허락 받아야만 한다. 에서 free access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무료의 공짜의 허용을 허락받아만 한다. 그러한 스펙실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즉 사형식으로 언로우가 쓰일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고요. 그죠? 근데 또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로우가 사형식으로 쓰이는데 절대 사형식 동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I give an apple 뭐 나오죠? 전체사? to him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형식이나 삼형식 가능한 동사들은. 근데 allow 같은 거는 절대 사형식 동사라고 해서 이렇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지 못하는 동사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허락했다. 그에게 그 facility를 허락했다. 그죠? 이거 삼형식 바꾸면 어떻게 돼요? I allow I allow the facility to him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허락했다. 그 facility를 누구에게? 그에게. 해석은 될 것 같은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형식으로 쓸 때 allow는 절대 사형식 동사라고 해서 삼형식으로 안 바뀌어요. 해석은 돼도 못 쓰여요. 이거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시험에서. 알겠죠? 그래서 allow라는 거는 사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절대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삼형식으로 바뀔 수 없다. 아셨죠?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죠? 사형식으로 쓰였고 사형식에 대한 수동이니까 그 직접 목적어가 바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페셜리티에 대한 직접 무료의 액세스를 허락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2번 맞는 것 같고 3번 그러므로 사람은 must make access to 그죠? 접근해야만 한다. 이것도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라는 수거는 뭐죠? have access to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must make access to라는 말은 없어요. 접근하다는 have access to가 나와야지만 접근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틀렸다? make가 아니고 뭐가 된다? have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는 have access to예요. 이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아요. 접근하다는 have access to.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접근해야만 한다. 그러한 facility에 비용 없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사람들은 받아야만 한다. freedom. 여기서 freedom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고 freedom 자체는 자유란 뜻입니다. 자유. 그래서 공짜가 아니고 이것은 자유라는 명사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라는 공짜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유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되게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되게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100번. 오케이. 자, 그녀는 등산은 말할 것도 없고 야외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does not like, 좋아하지 않는다. 밖에 나가는 것을. not to mention은 뭐죠? 뒤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뜻이죠. 그러니까 mountain climbing 말할 것도 없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1번은 뭐, 그죠? 맞는 것 같고. 그녀는 학급에서 가장 이쁜 소녀이다. 우리 최상급 표현 세 가지 배웠었죠? the 플러스 형용사 EST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였고 세 번째는 뭐였죠? 부정주어 다음에 비교급 나오는 거 그죠? 부정주어 비교급 그죠? 이거 전에 많이 했으니까 안 할게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나와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그 나라는 국토의 4분의 3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소국이다. 그죠? 그 나라는 작은 것이다. 그죠? 거의 4분의 3인데 뭐에? 그 땅의 3분의 3. 근데 여기서는 by the sea, 바다에 의해서 둘러싸고 있는이 아니고 둘러싸여지니까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죠? 바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땅과 함께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하나의 작은 나라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urrounded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3번. A number of students, 그죠?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은 are studying,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직업을 몸에 그들의 graduation 먼저 졸업 이후에 됐죠? 뭐 4번은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아까 3번이 틀리겠네요. 자, 102번 그죠? 우리 102번 should have prepared는 뭐뭐 했었어야 했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거 뭐였었죠? O로 시작하는 거
이것도 뭐뭐 했었어야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퀴즈, 퀴즈, 퀴즈. 뭐뭐 하지 말았었어야 했다는 shouldn't have PP였잖아요. shouldn'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었어야 했다. 그러면 ought have PP의 부정형은 뭘까요? ought not to have PP입니다. 그렇죠? 이거의 부정은, 그렇죠? 이거의 뭔가 부정형은, 그렇죠? ought not to have PP라는 거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이다. 그죠? 나네이버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무슨 게 보여야 됩니까? it, that 강조용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it이랑 that이랑 없앴을 때 말이 되면은 무슨 문장이라 했죠? it, that 강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나네이버핀은 우리가 주어 처리 어디다 해주죠? 다? 이 뒤쪽에다 해주는 거거든요. Either A or B. 그쵸? 저번 시험에 했었죠?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다 이게 뒤쪽에 우리 주어를 맞춰준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만약에 없다면 not able B가 주어거든요. 이것은 이끈다, 너가 성공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해석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이 너를 성공으로 이끈다 해서 우리가 패션의 답을 맞춰줘야 돼요. 수일치를 해줄 때는. 그래서 리즈를 쓴 거 맞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막 not talent but 뭐 he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he가 아니고 뭐죠? 뭐 패션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리즈가 아니고 리드가 나와야겠죠. 왜냐면 B에 맞춰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강조 구문도 알아야 되고, 강조 구문이면 나데이버프에서 수일치 B에다 해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아셨죠? 강조 구문 보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은 그저 너가 성공을 이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punctual은 뭐 시간을 잘 지키는 이란 형사예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 덕, 미덕이다. 어떤 미덕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만 하는 미덕이다. 뭐 이거는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엄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그죠? tend to be strict.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as, though는 뭐랑 똑같죠? as, if랑 똑같거든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나이가 그냥 들매 따라서니까 뭘 빠뜨려줘야 돼요? 이 though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냥. As they got old, 그죠? 그들이 나이가 들면 따라서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As though는 뭐랑 똑같고요? As if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일 것 같아요. 자, 105번. 당연히 103번은 뭐 간단하게 틀린 것만. 그죠? 뭐 1번은 맞는 것 같고, as에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틀렸죠? 여기서? 비교 대상이 틀렸죠? 103번에 4번은 비교 대상이 틀렸죠? 왜냐면은 너의 아들의 머리는 같은 컬러를 가지고 있다. 너의 머리로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your hair가 혹은 yours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소유격 대명사를 가져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너의 머리로서 혹은 너의 머리로서 혹은 yours 혹은 your hair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죠? 104번. 그녀는 젊었을 때 열심히 안 했던 것을 후회한다. regret ing 정말 쉽죠? regret ing는 후회한다고. regret to 부정사는 뭐죠? 유감이다고. 그냥 그거 물어본 거였고. 그죠? 그 다음에, 그는 경험과 지식을 둘 다 겸비한 사람이다. 그죠? 뭐 이거는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넘어가고. 그죠? 그죠? 여기서 under no circumstance라는 게 뭔가 전치 사구가 튀어나왔으니까 뭐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should you not leave, should you not leave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도치를 안 시켜줘서 틀린 거였죠. 오케이. 자, 105번.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아닌가? 하여튼, 그죠? 이건 아니네. 근데 아까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기억나시죠? 그 despite나 nevertheless 그 문제 나온 거. 그죠? 그것도 있고. 일단 뭐 이건 봅시다. 105번.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뒤에 구가 나와야 되는 거죠. Every job offering possible. 그죠? 가능한 열려있는 일자리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찾을 수 없었다. 그죠? 적당한 직업을 찾을 수 없었다가 되는 거고. 뭐, 1번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2번. The best way to find out. 최고의 방법. 찾을 최고의 방법. 만약 네가 그죠?
여기서는 if가 여기서 find out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죠. 너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 찾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번. 미각의 민감성은 개인의 음식 섭취와 체중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자, 그 미각의 민감성은, 자, 여기서 보면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그죠? 뭐에 의해서? 음식 섭취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미각의 민감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능수동 관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영향을 끼쳤다니까 is largely influencing. 그 다음에 여기다가 by가 아니고 on이 나와야겠죠? 어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는 influence on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각의 민감성은 크게 영향을 끼친다. 어디에? 음식 섭취와 그리고 그 개인의 몸무게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influencing on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부모는 그녀의 자녀가 성장하고 학습하는데 알맞는 환경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부모들은 be responsible 책임이 있다. 뭐 하는 것에? 제공하는 것에 올바른 환경을 누구에게? 그 아이들에게 자라고 배우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provide A with B도 있고 provide B for A도 똑같다 그랬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B를 제공합니다. A에게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올바른 환경,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105번까지 했고 106번부터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아까 8번이었나요, 누구? 그죠? 가보겠습니다. 6번. 106번. 다음에 113이요? 114, 115요. 114, 115. 그 다음에 112. 108. 그죠? 111. 됐습니까? 113, 109, 110, 116부터 120까지 남았습니다. 119, 120. 그죠? 109, 110, 116, 117, 118. 이거 남았네요. 그죠? 다섯 문제 남았는데, 오케이. 됐습니까? 107도 있고, 오케이. 117이요. 117. 네, 필자씨 몇 분이요? 118. 118. 오케이. 자. 116하고 110하고 109, 107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뒤에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되게 중요했어요. 진짜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나왔어요.